영상 통화 영상 편지 안 돼. 걸렸어 걸렸어. 아니, 저랑 사실, 영상 통화 언제 하신 거죠? 아, 사실 그 예. 이수근 씨 예. 예, 와이프분이랑 친해서 예. 예, 두 분이 있을 때. 네, 두 분이 원래 이렇게 되게 금슬이 좋으시잖아요. 예. 예 그래갖고 영상 통화하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인사 이렇게 했었는데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 네. 거기 계셨었군요. 네, 네. 그때 저희가 막 아 이승기다 막 이러면서 난리쳤어요. 이야. 예. 어디 가나 제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새 정말 뭐 네. 네, 안 돼. 이거 너무 네. 유행이잖아요. 기분 네. 좋으시죠? 제가 잘 나가는 것보다 유행어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야구장에 갔더니 네. 상대편 선수가 이제 도루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저쪽 반대편에서 야, 안 돼! 야, 도루 안 돼! 야, 안 돼! 도루 안 돼! 아, 도루하지 말라고? 네, 그렇죠. 제 방송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대로 틀더라고요. 아, 네. 재밌겠다. 네. 아, 도루하려고 그러면? 네. 아, 그 진짜 웃기네요. 선수들이 깜짝 놀라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제 유행어가 그 문자 알림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술을 네. 먹고 술값을 자기가 내겠다고. 네. 아, 내가 낸다고. 아, 됐어, 됐어. 이래가지고 이제 술값 계산하는데 긁자 말자. 네. 야, 안 돼! 그런 좋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남편 그런 효과. 돈 많이 긁으면 계속 이게 안 돼. 예. 우리가 지금 그 대박 코너 오늘 강심장에서 조금만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비상 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상 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시간 13시 03분에 발생한 강심장 녹화장 폭발물 테러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인은 강심장 녹화장에 폭탄을 설치해 협박 중이며 10분 안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녹화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야, 안 돼! 아, 안 돼! 야,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지금 네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10분 안에 그 사람들을 더 어떻게 대피시키냐? 시간도 없어지겠네. 그럼 내가 일단 방송국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촬영장에 가자마자 내가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대피하랴? 안 그런다니까? 내가 가자마자 여러분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이 컷! 엔지! 저요! 누가 떠들어? 이러다니까 대피를 안 하고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쪽에 앞에 보니까 방청객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대피시켜야 될 거냐? 아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여기 폭탄이 설치될 때까지 그럼 사람들이 아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여기 폭탄이 설치돼 있을까? 여기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 대피를 안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강심장 하면 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어떻게 대기실에 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대피를 시켜야 되겠지. 그럼 첫 번째 대기실에 들어가. 그 들어가면 송대관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저씨 여기서 노래 부르지 말고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아 무슨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딱 보니까 듣고 싶고 맛보고 즐겨. 아니, 듣고 싶고 맛보고 즐길 시간이 어디서 듣고 싶고 지금 폭탄이 터지게 생겼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대기실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옆에 대기실 들어가려니까 문이 잠겨있어. 무슨 일 터졌나? 안 되는데? 무슨 일이지? 여기요? 똑똑?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원더걸스야! 누구세요? 어떻게 사인을 보면서 소희야 되겠어요? 소희? 소희야 돼 사인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는데 언제 대기시키냐? 안 돼! 안 돼! 에이, 지금 버티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땠는데 지금부터 모두 내 지시에 따른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폭탄 제거반이 강심장 스튜디오로 찾아간다. 그리고 폭탄을 제거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선은 단 두 개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끊으면 된다. 선은 빨간색과 노란 선이다. 흰 선과 노란 선입니다. 아, 그지? 잘했어. 어쩐지 내가 얘기하면서도 아리까리 했다니까. 쌍꺼풀 해야 돼. 자, 지금 범인이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래? 요구 자, 지금부터 두 시간 안에 강심장 녹화를 빨리 끝내고 자신과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네. 야, 안 돼. 야, 강심장 녹화를 그 시간 안에 언제 끝내냐? 야,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어? 야, 일일이 한 명씩 다 토크를 해야지. 그럼 토크하고 난 뒤에 또 감동을 주는 사람도